아까 아침 9시부터 지금 9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12시간 넘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, 혼자 계속 고민만 하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, 노아하고 허스키만 따로 여기 불렀다가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또 관두고 오늘은 그렇게 토요일을 보냈습니다. 아까 낮에 비가 좀 내리긴 했었는데, 초저녁서부터는 이제 비는 그쳤고 날씨는 조금 선선한 편이네요. 여러분, 오프닝에 제가 댓글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? 절대 악플 아니죠. 악플이라서 올린 거 아닙니다. 왜 저렇게 댓글에 저렇게 연연하냐,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왜 오프닝에 이 댓글을 올렸냐면, 꼭그 댓글이 아니더라도 정말 저런 댓글 내용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드는 게참 주저하게 돼요. 허스키한테 간식을 던지면 그게 또 아이를 좀덜 아끼는 것 같이 보이고,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한테 억지로 간식을 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데다가, 차라리 그 댓글처럼 집게나 뭐 다른 도구, 뭐 심지어는 그릇에 따로 주라는 얘기까지도 댓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릇에다가 간식을 주긴 쉽지 않습니다. 다른 아이들 다 나와 있는데 뭐그 아이한테만 그릇을 따로 하면, 또그 그릇에 간식이 놓이는 순간 다른 애도 간식이니까 누굴 지명한 것도 아니고, 또 그게 싸움의 어떤 발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근데도 예전 영상인데 계속 그런 댓글이 달려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정말 그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집게를 사용해서 간식을 줬던 거고, 정말 보기에도 댓글에 나온 것처럼 치아 상태에 손상이 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딱딱 소리가 크게 들려요.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전에도 집게로 주게 되면, 손을 던져서 간식을 줬을 때 치아 상태에 문제가 생길까봐, 제가 그게 좀 불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치아 건강 상태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,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. 저는 이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,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들고 주저하게 됐냐면, 노아하고 허스키가 영상에 안 나오면,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간식 줄때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, 우리가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사랑스럽게 간식을 주는 장면이 그냥 영상에 담기잖아요. 그러면 아무 말 나올 게 없는데, 노아 허스키가 나오면 뭔가 일반적인 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예전서부터 그랬었어요. 저는 사실 노아하고 허스키한테 정이란 정이 다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. 요즘은 안 그렇긴 한데, 예전에 정말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. 저도 사람인지라. 왜 그러냐면, 노아 허스키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냥 뭐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우리 말리나 장군이 그리고 해리, 요 그냥 이 틀에 있는 아이들이랑 할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반려견과 이 보호자의 일상이 영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되는데, 노아 허스키만 나오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도 많고, 무조건 불쌍하다는 분들도 많고, 저는 그렇게 안 키우고 있는데 자꾸 불쌍하다니까 나는 또 거기서 속이 상하고, 이게 참 그게 참 힘들어요.
그래서 제가 노하우스키를 영상에 좀 안 나오게 하든지 다른 채널을 파서 아이들 일상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올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. 여러분, 진짜 제가 자꾸 징징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왜 노아하고 허스키가 나오면 자꾸 이런 분쟁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그걸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. 제가 왜 노아 허스키가 영상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지. 벌써 어제 그제 제가 노아 허스키 영상에 따로 빼겠습니다 했을 때 요즘 매일 구독자 뭐 한 몇백 명씩 늘다가 한동안 좀 그게 줄어들어서 100분씩 그러다가 30분 뭐 한 15분 이렇게 그래도 계속 올라가던 추이가 있었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. 많이들 빠져나가셨고 채널 멤버십을 취소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. 뭐 그분한테 섭섭한 마음 아니면 아쉬운 마음 이런 건 정말 일도 없습니다. 제가 그걸 각오하고 그런 멘트를 또 그런 영상을 올린 거니까요.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단 1도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카메라를 들고 나왔을 때 아 이건 또 이런 거에서 또 지적을 받으면 어떡하지? 또 이런 걸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?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상 찍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지 딱 한 달,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. 한 달 중에 그 말리 보낸 날, 그날도 쉰 거는 아니었죠. 말리 보내고 와서도 한참 울고 그랬었으니까. 그 다음에는 제가 말리 보내고 나서 속상하다고 유튜브를 안 하고 그러면 뭐 저도 저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되겠어요. 암만 지금 저하고 아이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도,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떠난다고. 유튜브에선 영상이 안 올라오면 마음도 또 뜨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겁나고 그게 제일 걱정되니까 저는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진짜 조금은 저도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정말 이게 멘탈이 회복이 안 돼요. 아, 꼭 멘탈이란 표현보다 카메라를 들고 나오는 게 무서워요, 지금. 당연히 저를 믿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게 악플이 아니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영상처럼 제 가치관 또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들의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게 이제 무섭게까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저 내일 그냥 미친 척하고 한 반년 넘었습니다. 친구들 만난 지 정말 오래됐는데 내일 친구들 좀 만나고 내일 하루는 좀 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도 사실 영상 그 댓글 이런 걸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또 제가 팔자 좋게 그냥 뭐 주말이니까 벌써부터 애들 다 내팽겨치고 친구들 만나고 놀고 막 이렇게 또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서 잠깐 찍어서 올립니다.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또 뵙죠.